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1위는? 어떤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구입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10위 밀크시슬 3.7% 간이 좀 피로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이 밀크시슬을 자주 드시는데 많이 판매가 되네요.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많이 들었어요. 9위 루테인 4.7% 눈이요. 그렇죠. 맞죠. 눈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저도 먹고 있습니다. 저도. 공동 7위 콜라겐, 칼슘, 철분, 아연 5.3% 콜라겐은, 그러니까 먹는 콜라겐은 저도 먹어봤고 제 주변 여자분들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6위 체지방 감소 제품 6.0% 공동 4위 크릴오일, 홍삼 7.0% 홍삼은 먹어봤는데 크릴오일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. 그러게요. 3위 오메가3 7.3% 저는 오메가3를, 그러니까 뭐 생선 이런 거와 별개로 이렇게 영양제로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챙겨 먹고 있습니다. 2위 비타민 18.3% 나왔네요. 전 그러게. 비타민이 1위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. 1위가 뭐죠? 궁금하네요. 1위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25.3% 유산균이 1위였네요. 유산균도 네.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먹고 있습니다. 오.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중에 제가 먹은 것도 있고 안 먹은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니까 제가 안 먹어본 거는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네. 들죠. 건강기능식품도 좋지만 우리가 자연식으로 먹어서 충족할 그쵸, 수 있는 것도 많기 좋죠. 때문에 골고루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